매일 말씀 묵상일기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?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왜 불안해하는가? 불안,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. 왜 나는 연약한 존재? 연약하다는 이야기는 완전하지 못하다. 불완전.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. 완전하다.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. 스스로 존재.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면 불안해할 필요성이 없다.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스스로 설 수 없는, 넘어질 수밖에 없는, 실수할 수밖에 없는,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? 저렇게 할 수 있을까?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. 죄 때문에, 나의 연약함 때문에.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?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, 불안을 물리치고 지워버리고 제어하여 불안의 반대, 평안,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인가?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.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가?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둠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나의 삶은 안전함에 그리고 평안에 거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. 그게 우리가 얻은,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,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. 예수가 없이는 우리 삶은 늘 불안해할 수밖에,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를 알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내가 예수를 생각함으로 내가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불안이 아닌 찬송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.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? 너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거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함으로 그가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므로 그가 나에게 생명을, 영생을 주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다. 내가 오늘 찬송할 수 있는 이유,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?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. 내가 찬송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.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게 그 기쁨을, 내게 그 평안을,
물론 삶의 그런 모든 문제가 다 뭐 해결이 되어지고 또 답답한 또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평안한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것도 좋겠지만 그것 전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 나를 붙잡아 주므로 나를 동행하여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을 내 안에 감사를 내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. 주님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와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자리하여 주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내일도 기쁨과 확신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.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된 하루하루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